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감당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한계 차주들의 부실이 본격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되돌려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됩니다. 올 상반기 기준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91,981명. 지난 한 해 신청자의 66%에 해당하는 인원이 반년 새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연체 우려자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 채무조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신청자 21,930명에 불과 580명 모자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 급증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평균 채무 변제 기간도 크게 늘어 2018년 84.6개월에서 작년 94.1개월로 길어졌고 올 6월 말 기준 100개월 이상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늘고 취약차주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근거로 가계부채를 명시했습니다. 가계부채의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대출 부실화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이자를 내면 원금을 상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